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애프터블로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에어컨을 사용 후에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차 내의 곰팡이 냄새를 제거해줘서 쾌적한 공기를 차 내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테스트해보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어컨을 30분 정도 가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전력 잔량이 70% 이상 되어 있어야 애프터블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일반적인 운전자가 배터리가 70% 이상 전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테스트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가동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19도로 만들고 아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시동을 끄고 30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셋업하고 차량 누르고 공조 누르고 공조 편의를 누르면은 에어컨 자동 건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차량, 그 다음에 공조 편의. 그러면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죠. 지금부터 3시 정도 출발해서 4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과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1시간 정도 차량을 에어컨을 켜고 운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동 변속기 밑에 저 박스를 해체해서 분해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해하기 전에 테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블로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동, 시동 끄고 30분 대기, 그리고 자동적으로 배터리 힘으로 애프터블로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1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과연 그 10분에 에어컨 자동 건조가 되고 있는지 오늘 테스트하는 것이 영상의 주 목적입니다. 이제 차량을 가동해서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애프터블로우 기능을 작동시키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저런 메시지도 중간에 뜬다고 하는데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정상 가동인지 아닌지, 만약에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동 끄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한 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 20km 정도 도심을 달렸습니다. 온도는 19도 정도로 세팅해 놓고 에어컨을 계속 켜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끄고. 근데 30분 정도 지나도 애프터블로우가 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30분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20분 정도 더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프터블로우를 쓰지 않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시키면 실제 애프터블로우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다렸으나 한참을 기다렸으나 결국에 이 차량은 애프터블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한 이 차량은 애프터블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동하기 위한 조건, 에어컨을 20분 이상 1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시동을 끄고 30분, 50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블로 펜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왜 돌아가지 않는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애프터블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수리를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